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15년 만에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. 이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에서 김 씨는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설교했습니다.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00년 3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당시 23살 김신혜 씨. 범행을 부인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씨는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 끊임없이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. 나 그랬어요. 가석방이요? 나 가석방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, 지금. 난 포기할 수 없어요, 내 진실을.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. 대한변협이 김 씨를 도와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심문을 열어 재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. 확정 판결 15년 만에 찾은 법정에는 김 씨뿐 아니라 김 씨의 석방만을 기다려온 할아버지와 여동생도 참석했습니다. 우리 신혜 생년 금주로 누구 말씀도 안 듣고 그래갖고 그 애기 이제 감옥에다가 14년 동안을 지금 살아나게 죽었는가 모르겠어. 김 씨 측은 수사 과정의 불법 감금과 체포, 가혹행위, 자백과 증언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재심 청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. 또 당시 경찰들이 수사 과정의 불법을 시인한 자료들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. 현장 운영할 때 부인해버림이 멈춰야 되는데 저소대로 그냥 진행을 다 해버렸어요. 저소대로 진행을 했으니까. 살해 동기로 알려진 아버지의 성추행은 거짓이라며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죽을 수도 없었다는 김 씨의 절규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지기도 했습니다.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던 문제점, 수사의 위법 이런 것들을 이대로 둔 채로 최심 청구인에게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라고 할 수는 없죠. 그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? 검찰이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기각을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는 재심 결정의 구체적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